안녕하세요. 오늘 나래입니다. 오늘로 방방이가 태어난 게 이제 83일 차가 됐고, 제가 육아를 시작한 것도 이제 83일이 된 건데, 와, 진짜 어떻게 이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진짜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출산 전부터 템빨에 조금 진심이었어요. 주변에서 하도 육아는 템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육아 조금 더 쉽게 하자. 그래서 제가 출산 전부터 어떤 제품이 진짜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굉장히 꼼꼼하게 서치하고 영상까지 제작을 할 정도였었잖아요. 그래서 나름 저는 좀 잘 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빠져버렸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설거지옥에. 와, 진짜 젖병은 왜 이렇게 돌아서면 나오는 거죠? 분명히 다 닦아가지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다 넣어놨는데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쌓여져 있고, 하루에도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게 적어도 6번에서 8번을 먹기 때문에 진짜 수도 없이 쌓이는 게 젖병인데, 근데 그렇다고 너무 소중한 우리 아이 건데 내 것 닦듯이 그냥 대강대강 싹 닦아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다 분리해가지고 사이즈에 맞는 실리콘 브러쉬, 스펀지 브러쉬 다 따로 사용해가지고 일일이 다 닦고 세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열탕 소독하고 그리고 또 UV 소독기 넣고 그리고 또 조립해서 보관통까지. 그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좋아졌다. 뭐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식세기 나왔고,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로봇 청소기 나왔고, 아이들 젖병 설거지는 오히려 조금 단계가 느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 뭐 세척하고 열탕 소독하고까지가 다였지만 요즘은 거기에 플러스 UV 소독까지 하는 단계가 추가가 돼버리니까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 거 빨래도 해야 되고 나도 밥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정말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솔직히 저는 출산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기 씻기 세척기 이런 거 있는 거 보고 아 저건 좀 오바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의 상술이 아닐까? 근데 막상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 지옥 그리고 설거지 지옥의 무한굴레에서 이제 빠져있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젖병 세척기는 진짜 필요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아용 식기세척기를 아이 낳은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서칭하고 알아보다가 우연히 좀 베이블랩 스팀마스터를 써볼 기회가 있어서 한 두 달간 써보고 이건 진짜 신세계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픽은 베이블랩 스팀마스터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저처럼 설거지옥에 빠져 계시는 분들, 매일 젖병 6개에서 8개 계속 닦아내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부터 쪽쪽이, 치발기, 우리 아이를 이유식 용기에 빨대컵까지 무한 그냥 설거지옥에 빠져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신세계이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제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젖병 세척부터 건조, 살균, 보관까지 그냥 터치 한 번이면 한 번에 싹 끝내주는 그런 제품인 건데요. 2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되니까 우리 아이 다음 수유텀 전까지 그냥 이게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베이블랩을 써보기 전까지 가장 많이 비교하고 보면서도 꼼꼼하게 봤던 게 디자인이었거든요. 또 인테리어에 나름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아무리 아이 거라고 놓더라도 조금 미관을 해치거나 이런 거는 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베이블랩은 제 기준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예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사이즈가 조금 컴팩트한 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공간이 적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도 부담이 좀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일반 식세기처럼 타공을 해서 넣어야 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싱크대 근처에 아무데나 맘마존에다가 설치를 하기에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제품의 광고를 진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세척력이 진짜 끝내줍니다. 제가 젖병 세척기를 임신했을 때 스킵했었던 이유가 저 한정된 물로 얼마나 깨끗이 우리 아이들 젖병이 닦이겠어라는 그 의심병이 조금 있어서였거든요. 이게 진짜 물건인 게 진짜 잘 닦여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제품 놀랐던 게 뭐 젖병은 그렇다 쳐요. 근데 젖꼭지는 안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까지도 물자국 없이 굉장히 뽀득뽀득 잘 닦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블랩이랑 미팅을 했을 때에도 그 부분을 여쭤봤더니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셨던 게 시중에 나와 있는 젖병 세척기 중에 세정력이 가장 좋다 자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 분사 회전 날개라 그러죠. 그게 위아래로 이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에 3중 세척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깨끗하게 닦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이 제품을 쓰기 전에 비교했었을 때는 물 분사 이 날개가 한 개밖에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베이블랩은 위아래로 다 있으니까 위에서 한번 샥 아래에서 한번 샥 이렇게 해줘서 확실히 사각지대가 좀 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닦아서 봤을 때에도 뭐 젖꼭지, 젖병, 그리고 우리 아이들 쪽쪽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닦여서 저는 좀 안심이었어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사용한 젖병 넣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물 채워주시고요. 버튼 누르면 끝나요. 젖병이 총 4개까지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도 좋았던 게 이 한 통에 젖병, 젖꼭지 그리고 뭐 뚜껑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칸칸이 따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공간이 생겨서 좀 더 깨끗하게 닦이겠다라는 점도 저는 좋았었고 총 90분이면은 세척, 살균, 건조, 보관까지 끝이 납니다. 이게 세 번 세척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100도씨의 스팀 살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뭐 이렇게 열탕 소독을 한다거나 UV 소독기 넣지 않고도 여기에서 그 단계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온풍으로 바짝 말려주는데 저는 이것도 좋았던 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젖병을 한 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한두 개 쓰고 아직 보관통에 네 개, 다섯 개 젖병이 남아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바짝 이 젖병에 말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물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세균이 번식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보관 모드로 넣어두면은 최대 72시간까지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소독을 해준대요. 보관 중에 세균에 노출될 일이 없는 것도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베이블랩 제품은 따로 전용 세제가 있는데 제가 굳이 이 제품을 쓰지 않고 베이킹소다로 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확실히 전용 세제를 썼을 때에는 깨끗하게 물자국 없이 닦였다면 베이킹소다로 했을 때는 깨끗하게 닦이기는 하지만 살짝의 물자국이 남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베이블랩 본사랑 확인을 해봤더니 집마다 물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쉬운 점은 과연 없는가? 없을 수가 없죠. 아무리 제가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리뷰는 꼼꼼하게 팩트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우선 첫 번째 제가 느꼈던 단점은 뭐 이거는 호불호예요. 디자인이 예쁘고 깔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부가 조금 더 보이면 좋지 않았을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이렇게 안쪽에 세척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제품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두 번째 단점, 물통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쉽다. 물통이 분리가 되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관리할 때도 속 시원하게 다 끄집어내가지고 닦고 세척하기가 좀 좋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안 돼서 아쉬웠고 이 부분도 역시나 제가 베이블랩 본사에다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는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2주에 한 번씩 미지근한 물을 그 물통 안에다가 넣고 공회전을 한번 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안에 물때가 낀다거나 아니면 조금 불편한 사항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 젖병이 4개까지만 들어가는 건 조금 아쉽다. 하루에 젖병이 5, 6개, 8개까지도 나오고 쪽쪽이도 나오고 이러는데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너무 그러면 사이즈가 커져서 우리 집에 둘 곳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점은 전용 세제를 써야 된다라는 거. 솔직히 말하면 전용 세제 안 써도 돼요. 베이킹소다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써보니까 확실히 베이킹소다보다는 전용 세제를 썼을 때 깨끗하게 닦이는 거를 좀 봐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두 달 동안 꼼꼼하게 쓰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베이블랩 스팀마스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솔직히 육아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편한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나는 그냥 손으로 세척해서 열탕 소독하는 게 가장 속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막상 해보니까 이게 좀 나에겐 힘들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참 쉽지 않 그렇죠.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엄마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참 잘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응원할게요. 생각보다 제 채널에서 육아 아이템들 그런 제품에 대한 그 관심도가 꽤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육아 꿀템이 있다면 요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하고 온 사이에 구독자가 1만 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1만 분 이벤트를 너무 하고 싶다 막 생각은 했었는데 현생이 바빠서 계속 늦어졌거든요. 조만간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그것도 기다려주세요. 정말 제가 오랫동안 쓰고 만족스러웠던 제품들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광고를 자주 진행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가져온 광고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구독자 이벤트도 베이블랩에 부탁드렸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자 더보기 칸에다가 이벤트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제품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드릴게요. 안녕.